오클랜드 지하에 관해서 말하자면 엘버트 파크 지하의 공습 터널이 1942년도에 만들어져서 1946년도에 봉해졌는데 그 후로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오클랜드 시의회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이었기 때문에 봉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엘버트 공원 아래에는 길이가 1만 400피트나 되는 공습 터널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스트리트 위쪽에서부터 바로 통하는 주 버스 터널도 있습니다. 1945년도에 오클랜드 시의회 토모키사가 시내로 들어오고 나가는 주 버스 노선이 있다고 화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시내 상업 중심지에 공습 터널이 있었다면 2만 2천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그건 오클랜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점포 주인들의 인구와 같습니다. 엘버트 파크는 1871년 시의회로 넘어가기 전에는 마오리의 정착지 군막사 그리고 세기장이기도 했습니다. 1953년도에 세워진 대형 꽃시계는 오클랜드 시에 살았던 돌아가신 분들 중에 한 분인 로버트 레이드로가 오클랜드 시에 기증한 것입니다. 이 공원에는 많은 역사적인 상들과 조각들이 있습니다. 전 지사임의 총리인 조지 그레이경의 1904년 상도 있으며 1897년도에 세워진 빅토리아 여왕의 상도 있습니다.